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나윤진이고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진이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오게 된 진이쌤입니다. 쌤들의 오늘 오프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쌤은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퀘스트 제작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퀘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일단 일정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게 퀘스트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1차 편집을 하는 과정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작하고 있는 퀘스트는 바로 지니쌤의 브이로그입니다. 이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신다면 아마도 쌤의 브이로그를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퀘스트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 퀘스트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퀘스트 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감성 충전이나 뭐 수행 평가나 뭐 학습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따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가 통으로 묶어서 매거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마치 잡지, 그러니까 매거진에 다양한 꼭지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니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콘텐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짜잔! 지니쌤의 책상입니다. 책상을 처음 샀을 때는 좀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고 그런 데스크 테리어를 꿈꿨으나 뭐 이렇게 됐다. 책상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항상 옆에다 두고 쓰는 태블릿, 그리고 선생님이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바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 땄어. 약간 부끄럽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모니터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도 높은 거를 선생님이 자주 참고하는 우리 개념 책들하고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 잘 챙기라고 선생님 멘토 같은 쌤께서 챙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명사진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했다는 점. 이러다 내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굿즈, 키링입니다. 지니 굿즈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보여드릴 차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거는 바로 요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짜잔, 압축을 한번 풀어봤어요. 보기만 해도 지금 이번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자, 이 파일들을요 여기에다가 두고 이 영상들을 어느 정도 길이로 잘라서 먼저 1차 편집을 해볼 거예요. 일단 전문성이 있는 모습은 제가 강의에서 가장 두드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하고 이제 캐스트에서는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 놀 때, 진짜 놀 때 놀고 싶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뭐 친근한 모습을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에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고 또 제 일상이 제 생각에는 되게 시트콤 같은 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짠! 작업할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차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첨가환경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찍었던 그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들려? 오프닝으로 요거를 이제 넣어야 돼서 스토리보드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끊을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 어쩌지?
생각이 들어서 NFT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로그입니다. 이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신다면 아마도 이게 왜 이래? 아, 내가 내 영상 보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사실은 이거 이제 브이로그로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이날 인생 처음으로 길에서 멍죽을 했어요. 강아지가 길을 잃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우선은 얘를 발견을 하고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데려가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내장칩이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주인분이 바로 다음날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들어가지고 하루 동안 어떻게 얘 만약에 주인 못 찾으면 내가 데려와야 되나 막 엄청 막 고민하고 근데 다행히도 주인을 찾았어요. 이 친구도 제가 찍었어요, 영상으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꼭 찾아. 맞지?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1차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성본을 내보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차 편집이 끝난 영상은 2차 편집을 위해서 조교님께 전달이 되고요. 조교님과 한두 차례 정도 피드백을 한 후에 완성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미리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Q&A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Q&A 말고 제가 매가진 했으니까 그 저번에 캐스트 올렸는데 어떤 친구가 하이진이 뭐뭐 해줘 뭐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메가진이, 기가진이 말고 메가진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처럼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약간 인공지능 목소리 따라 해가지고 Q&A를 하면 재밌겠다. 지금 시간은 벌써 새벽 1시를 다 달려가고 있고요. 12시 47분입니다. 방 분위기도 약간 밤에 맞게 바뀌었죠. 이렇게 시간을 좀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캐스트를 편집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과정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캐스트를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지니쌤 캐스트에서 또 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러면 쌤은 또 다른 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강의 촬영이라는 온을 위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내일 강의에서 그리고 완성될 캐스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얘들아 안녕, 지니쌤이야.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캐스트를 왜 그렇게 열심히 찍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캐스트 그리고 강의에서 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화면 뒤에 있는 사람으로만 느끼시지 마시고 내 앞이나 내 옆에 있는 선생님처럼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분들 찾아가고요. 우리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성적 올리러 가봐요. 그럼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